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라입니다. 오늘은 요즘 제가 빠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좀 초중반기 때 몇 월에 소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제가 정말 잘 썼던 제품들이나 뭐 제가 잘 봤던 뭐 영화나 이런 거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콘텐츠가 있었어요. 그런데 몇 월에 소라 이렇게 달마다 정해버리니까 꼭 그 달 안에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고 100% 만족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강박관념이 살짝 생기더라고요. 이제는 그냥 요즘 빠진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바꿔서 제가 요즘 좀 잘 사용 제가 요즘 잘 사용을 했던 것들이나 재밌게 봤던 것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정기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뿅뿅 등장할 예정입니다. 앞으로 그럼 바로 요즘 제가 빠진 것들이 뭔지 한번 같이 볼까요? 네, 제가 자리를 조금 더 옮겨서 앉았죠.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할 만한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먼저 이번에는 색조 제품은 없는데 첫 번째로 요 제품입니다. 닥터지의 약산성 클렌징 워터, 그 다음에 약산성 클렌징 폼입니다.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약산성 제품이에요. 약산성 제품이 pH 농도가 이제 피부와 잘 맞고 이런 건 요즘 다 잘 알잖아요. 근데도 약산성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끌거리는 느낌 때문인데 제가 거품망에 거품을 내서 클렌징을 하잖아요. 거품이 잘 안 나더라고요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미세먼지. 이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없는 날을 손에 꼽는 게 더 빠를 것 같게 되었는데 이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지워주는 미세먼지 임상 실험이 완료된 제품이라고 해요. 그렇게 말을 듣고 나니까 좀 믿음직스러운 것 같더라고요. 깨끗하게 잘 지워지고 이제 요거 다 클렌징 한 후에 우리가 기초 케어를 이렇게 닦아내잖아요. 크게 묻어나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클렌징 단계에서부터 깨끗하게 처리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이 안에 멀티 유산균? 그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힘써서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각질 제거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요즘 뭐 여러 가지 클렌징 제품들도 그 안에 보습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건 너무 당연하게 되었으니까 보습 성분까지에도 갖추고 있다는 거. 거의 일석사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. 지금도 벌써 보시면은 얘는 반 정도 사용을 했고요. 얘는 한 3분의 1 정도 사용을 했는데 얘도 아낌없이 펑펑 쓰는데도 그렇게 빨리빨리 닳지 않아요. 그래서 너무너무 요즘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제품은요. 이제 기초 케어인데요. 요거는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템 계정에도 추천을 해드렸던 제품이에요. 일리윤의 프로바이오틱스 스킨 배리어 에센스 드롭 제품이에요. 네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텍스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거가 이렇게 쭉 흘러요, 진짜. 진짜 묽거든요? 근데 이걸 바르잖아요. 일단 향도 너무 좋아요. 뭔가 상큼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부드러운 향이 나거든. 근데 보통 이렇게 에센스 같은 거 착착착 시키면은 다 날아가서 반짝거리는 뭐라 그러지? 그 윤기가 다 사라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. 근데 얘는 이걸 만져보게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고 저는 요즘 이제 날이 많이 더워졌잖아요. 요거 두 번만 바르면 사실 크림이 필요가 없어요. 겨울에는 이거 두 번 바르고 크림 살짝 발라주면 진짜 수분감이 장난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딱 두 번 발라주잖아요. 그러면 얼굴에 그 일부러 우리가 광 베이스 같은 거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럴 필요 없이 진짜 파운데이션이 되게 잘 먹어요. 이거를 올리브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온라인으로만 봐가지고 확실하진 않은데 제 인스타그램에 언니 믿고 사보겠다고 했던 구독자님이 계셨거든요. 혹시 구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밑에 댓글에 후기 어떤지 좀 남겨주세요. 저는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거든요. 혹시 괜찮았다면 이 좋은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후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이제 음악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근데 유튜브가 그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. 아주 짧게 10초 이내로만 감질만나게 끊어서 한 두 번 정도 들려드리긴 할 거예요. 첫 번째 요즘 빠진 음악은요. 사실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진짜 제가 띵 했던 곡이거든요. 바로 방탄소년단의 유포리아입니다. 이 곡은요 음원이 없다고 해요.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면 유튜브 내에서
그 되게 금손이신 분들이 아이돌 노래 두 개를 믹싱하고 매쉬업하는 분들이 계세요. 위너의 Really Really라는 곡하고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었나? 뭐 아무튼 그 곡을 매쉬업한 걸 듣는데 이분이 그 두 곡뿐만이 아니라 아일랜드라는 곡도 조금 넣고 이 유포리아라는 곡을 조금 넣었어요. 중간에 나오는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가사를 듣고 찾아보려고 하는데 음원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이 노래야, 유포리아야. 근데 멜론에 치니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혹시 제 구독자분들 중에 아미분이 계신다면 이 음원이 왜 없는 건지, 음원이 없는 게 맞는지 제가 막 물어봤던 스토리가 있어요. 근데 한 분이 답을 주셨더라고요. 앨범 자체가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노래가 기에서 등장을 한대요. 근데 음원은 아직 안 풀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약간 이걸 들으면 봄날이라는 곡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곡을 가사가 되게 좋아서 좋아하거든요. 방탄소년단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정국 씨가 부른 노래인 것 같아요. 되게 좋더라고요.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짧게.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 이게 너무 기깔나네요. 일단 이 앞에 도입부부터 너무 좋지 않아요? 그리고 한 중간쯤에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들려드릴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도 진짜 머릿속을 탁 치는 그런 멜로디인 게 느껴지실 거예요. 왜 소속사는 이 음악을, 이 노래를 왜 음원으로 안 푸는지는 아직까진 저는 팬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아까운 곡인 것 같아요. 앨범 꼭 음원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도 음원 자체가 아니라 팬분이 공개된 노래 부분 잘라서 만든 거라고 들었거든요.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발 음원 좀 내주세요. 그 다음으로는요, 팝송인데요. 제가 정말 정말 빠져있는 가수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바로 찰리푸스입니다. 이번 앨범이 제가 미국 여행을 하는 도중에 발매가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앨범에서 뺄 곡이 없다고 생각해요.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한 곡 반복을 많이 했던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. 제가 좋은 노래가 있으면 한 곡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랬던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게요. 제목은 Slow It Down이에요. 이것도 도입부부터 딱 좋아요. 근데 이게 하트 수가 좀 적더라고요, 멜론에서. 왜 적지? 뭔가 영상을 만들어지고 싶은 브금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래요. 뭔가 뚱칫뚱칫하는 게. 여기까지만 일단 도입부를 들려드리는데 일단 벌써 좋지 않아요? 아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 노래. 이 노래는 들어도 안 질려요. 근데 찰리푸스는 사실 이 목소리로 어떤 노래를 불러도 다 감질맛이 나긴 해. 여기서 이 우우우만 해도 굉장히 노래가 좋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? 저는 되게 이 멜로디가 이 뚱칫뚱칫하고 뭔가 사람을 살짝 들뜨게 하는 음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한 곡 반복 진짜 미친 듯이 했던 노래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음악 콘텐츠까지는 됐는데 사실 음악 콘텐츠는 제가 추후에 앨범 수록곡까지 너무 다 좋은 뺄 곡이 없는 앨범들을 소개해드리는 콘텐츠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.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 찰리푸스 앨범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게 바로 웹툰인데요. 제가 드라마나 웹툰을 꾸준히 이어서 잘 못 봐요. 그래서 완결이 난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은 이미 완결이 난 웹툰이고요. 다음 웹툰이고 단행본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결제를 하셔야 돼요. 처음부터 결제하는 건 아닌데 처음에 한 몇 부까지는 무료로 보실 수 있지만 그 일정 부분 뒤에는 한 편당 200원씩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200원씩 하다가 감질나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결제해서 그날하고 그 다음날까지 해서 다 봤습니다. 이 웹툰은요 바로 실이라는 웹툰입니다. 이 웹툰은요, 일단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이유랑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림체가 일단 너무 예뻐요. 두 번째가 사실 결정적인 이유인데 우리나라 역사의 굵직굵직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았어요. 단순히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보는 웹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대작이에요. 역사적인 내용들을 너무 어렵지 않게 풀어내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웹툰인데요.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. 꼭 만나게 될 인연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모티브예요. 시즌이 1, 2, 3, 4가 있어요. 근데 1은
조선시대 자연스럽게 이게 이어져서 시즌2로 넘어오는데요. 시즌2는 임진왜란 때쯤의 시기로 나와요. 시즌3가 제가 이 웹툰을 빠지게 한 결정적인 시즌이에요. 일제강점기랑 6.25전쟁,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까지 이게 되게 설명하기 힘든 인연으로 엮이게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굵직한 사건들이잖아요. 이 세 가지 사건이. 근데 이거를 되게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내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아직 우리나라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. 뭐 친일파가 잘 먹고 잘 산다든지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웹툰에 너무 녹여서 잘 표현했고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. 뭐 그 한국전쟁 같은 경우는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가 굉장히 많죠. 근데 그런 개별적인 시대적 배경의 영화를 한 번에 보는 느낌이에요. 돈을 결제한 게 전혀 아깝지 않은 웹툰이고요.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감히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웹툰입니다. 이 시즌3가 핵심이에요. 근데 1,2랑 같이 이어서 쫙쫙 다 읽으셔야 돼요. 그리고 시즌4 같은 경우가 시골 소녀와 그리고 전학생 남자 아이의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인연의 실로 엮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직접 읽으셔서 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요즘 빠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봤는데요. 띵곡들과 띵작 그리고 이 띵 제품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도 같이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얼른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 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